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무렵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청동기를 제작하였을까요? 먼저 부드러운 돌을 깎아서 거푸집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끈으로 단단히 묶은 뒤 구리에 주석을 녹여 청동 쇳물을 부어요. 거푸집에 부어진 청동 쇳물이 식으면 거푸집과 청동을 분리해서 꺼내요. 이걸 갈고 열심히 다듬으면 드디어 청동기가 완성된답니다. 이 복잡한 과정처럼 청동기는 만들기 어렵고 귀해서 주로 제사를 지내는 도구나 지배자의 검, 장신구 등으로 쓰였어요. 청동기 시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위와 계급의 발생이 있어요. 농업이 크게 발전하고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늘어나면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지배자 그리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부족을 다스리는 지배자인 군장을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다른 부족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족 사회가 발달하여 결국 훗날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